어떤 아니 어, 누, 뭐 어떤 말이에요? 무슨 어떤 건지 이제 지리를 들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이제, 아니 그럼 지리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아니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승인할 수가 없죠. 네. 아니 제목이 뭔데요? 누구 녹취록인데요? 제목? 네. 어 KBS 내부에서의 그거는, 발언입니다. 그거는 신뢰성이 보장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 아 글쎄. 아니 왜냐하면 자막으로만 하면 제가 말을 만들어낸 걸로 오인하실 아니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원장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게 안 좋게 보여질 수 있으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10초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간 아니, 안에 할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고민영 의원님은 충분히 면책 특권이 계신 분인데 이분은 육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오해가 굉장히 오해. 그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 없으니까 하시죠. 하는 겁니다.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예. 자, 7분을 주시면. 예. 아, 그 전에 그 마이크를 좀 하나 준비를 해 주실래요? 앞에 나오시려면 시간이 자꾸 많이 걸려서. 예, 마이크, 핸드 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예. 네, 보도 본부장, 그 다음에 편성 본부장, 라디오 센터장에게 하나씩 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마이크를 옆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결산안에 관련된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박민 사장은 지금 현재 이제 방송법과 KBS 편성 규약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되셨죠? 예. 예. 방송법 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알고 계실 테고요. 예. 예. 그리고 KBS 편성 규약 6조 3항을 보시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해서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방송법 4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KBS에서는 2001년에 이 편성 규약을 만들었고요. 2003년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이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방송법을 위반해서 유죄 판결 받은 거 기억하시죠? 예, 뭐 정확한 내용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건 기자이셨는데 예. 모를 리가 없지요. 그만큼 방송법을 사법부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은 편성 규약을 위반했을 때 방송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편성 규약과 관련된 방송법 그리고 KBS 편성 규약 6조 3항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라라는 규약이 위반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편성 규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의 주체가 누구지 또 어떤 방식으로 위반한지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장이 어떻게 하라고 편성 규약을 위반했을 시 당연히 징계가 가야 되겠죠. 아닙니까? 징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예, 해당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앞뒤 전후 맥락을 봐야 되겠죠. 해당 책임자가 그 편성 규약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했다는 게 명백해 확인이 돼야지 제가 뭐 징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히 위반이 되는지를 알려면 조사부터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를 해봐야죠. 저는. 네. 자, 아까 그 사장님께서 9시 뉴스와 더 라이브 폐지 결정과 관련해 당시에 내부 논의에 따라서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장. 당시에 편성회의 하셨습니까? 아, 저기 9시 뉴스 앵커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편성위원회 사안이 아닙니다. 왜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앵커 교체는 인사 사안입니다. 뭐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바꾸는 내용인데도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9시 뉴스는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앵커가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때마다 편성위원회를 여는 일은 아닙니다. 편성본부장. 네. 더 라이브 폐지는 어떻게 편성회의 하셨습니까? 더 라이브 폐지는 그 당시에는 그 코비스 게시를 통해서 사내 인트라망인 코비스 게시를 통해서 편성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쨌든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한 편성 회의를 하셨냐고요? 편성 회의는 그 산하 부장단하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로 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못 말하면 직책만 얘기하십시오.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아니 그 구체적인 건 답변하지 마세요. 누구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편성의 동의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세요. 이거는 해결해 주십시오. 사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다니요? 이게 아니, 말이 그 됩니까? 답변 자체가 방송국과 편성 규약의 위반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분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과방위? 이런 경우 처음이네. 그러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을 막다니요? 예전에 그 어제 고대형 사장이 나와가 저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니, 뭐 하는 제가 거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면 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편성 부장님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게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우선 우선 법무장. 자, 저게 정상입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기 발언 아니면 조용히 하세요. 자, 어차피 위원님, 지금 아니요, 위원장님 해결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사장한테 사과 좀 일단 나중에 내가 들어보고 뭘 나중이에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고 일단 먼저 발언하십시오. 일단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사장 뭐 발언 드릴까요? 그 자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저 고위원님부터 과위원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네네. 그러면 의원이 물어봤는데 사장이 뒤에다 대고 답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해도 되냐고요? 그 판단 여부는 좀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는 자체. 자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위원장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강민 사장하고 둘이 그럼 협의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용히 하세요. 자 우리 사장님 그렇게 네.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편성 규약 계속 말씀하시는데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라고 잠깐 편성 강민 사장. 제가 지금 그걸 바른 기회를 아니잖아요. 고민정 의원님, 바른 기회를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그럼 편성의 독립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개편이나 진행자 이런 데 대한 내용을 편성 책임자나 관련 책임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왜 했냐 이런 걸 국회에서 계속 물으시고 외부에서 계속 물어서 답하게 된다면 해당 담당자들이 어떻게 동시성을 유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박민 사장 답변을 말 하는 멈추시고요. 것이 제가 질의 들어갈게요. 멈추십시오. 예.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센터장 일어나세요. 자, 편성 회의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뭐 특정되어 박민 사장이 지금 KBS 이 방송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정인 어떤 사람들이 특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그리고 CP, 팀장, 그리고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까? 네, 대개는 그렇습니다. 박민 사장 아시겠어요? 이런 게 편성회의예요. 그렇지만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라디오 센터장. 네. 이 편성규약은 의무조항입니까? 권고조항입니까? 의무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편성회의를 주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의무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센터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저희는 사후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앞서서 보도본부장 그리고 편성본부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해당 앵커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편성회의를 열지 않았던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즉, 방금 라디오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편성규약 6조 3항은 의무조항입니다.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은 두 본부장에 대해서 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라디오 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사의 인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임원이나 간부. 간사관 해비된 사안 아닙니다. 원래 뭐 틀게 네. 되죠. 예. 네. 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좀 하드한 시사에 인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CP가 얘기하는 녹취록입니다. 라디오 센터장, 다시 나와십시오. 적절합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뭐라고요? 인호조,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인호조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편성회의에서? 편성회의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다른 회의에서는 적절합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가 네, 자 지금 좌표를 찍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고요. 편성 규약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회의에 사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디오 센터장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가 녹취록을 굳이 들려드렸던 이유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들려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음성 변조는 했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라디오센터에 요청드리고 박민 사장께는 보조본부장과 편성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나온 화면에 발언한 분이 실제로 그럼 뭐 현장에서 녹취니까 발언을 했다 치더라도 실제로 그런 지시나 발언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해당 PC가 자기가 취하는 조치를 합법화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녹취만 틀고 녹취만 틀면서 무조건 그랬으니까 조치를 해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갔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러니까, 근데 본인 질의 시간. 정리해, 나님. 지금 있을 때 했잖아. 전화 너무 바쁘다서.